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너무나 예쁜 아이들, 너무나 멋진 아이들의 집, 화분, 하우스. 자, 오늘도 이렇게 멋진 아이들 소개하고, 나는 화분이 어디, 제가 초보맘일 때 이렇게 했어요. 아, 이 아이를 구매했는데, 이 아이가 어떤 화분에 가장 잘 어울릴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화랜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이 화분, 이 다육이는 이 정도 화분에 잘 어울릴 듯 싶다라고 제가 이렇게 식재해서 보여드릴 요량입니다. 자, 엘리자베스 진한 어머 봤어요? 아, 이거 한 번만 더 봐요. 자, 그러면 이 아이 먼저 내가 만들었다오. 하나씩 따서 다시 적심을 해서 이렇게 그 철화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아유, 분이 고 봐요. 딱 맞지? 딱 맞지? 자, 이렇게 제가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자, 다육이와 화분이 똑같이 이렇게 크기가, 지름, 사이즈가 같을 때는 내가 쓰는 다육이 흙에 소림마사를 조금 추가하면 더 이상 크지 않고 잘 다져지면서 굳혀질 것입니다. 자, 엘리자베스. 그래도 한번더 봐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 아이 내가 막 이렇게 적당한 철화, 그리고 철화가 풀리면서, 그리고 또안 풀리면서, 아니, 쌩얼도 생기면서, 요런 아이들이 오늘 끝내주고 멋지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자베스를 얼만큼 좋아해요? 여기가 엘리자베스 매대 하나에 차지하고 있는 집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도 하나 더 구경해요. 이봐요. 아까 그 아이하고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이죠? 요 아이는 입장이 조금 더 짧고, 색감이 약간 주황처럼 나잖아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소개합니다. 자, 이 아이는 엘리자베스 군생인데, 대품, 아, 판매하냐고요? 아니, 이렇게 키우라고. 자, 판매하는 아이, 쩐쩐쩐쩐쩐쩐. 자, 맞지요? 자연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이야, 멋지다. 자, 요 아이는, 대품이고, 10만원짜리 8만원에 소개합니다. 구독자님, 자, 요 아이는 아직은 맞아요. 가벼운 흙에 식재되어 있는데, 가을까지 조금 참았다가, 가을에 털면 어떨까 싶습니다. 엘리자베스이고, 요 아이는 10만원짜리가 8만원. 포트는 20cm 분에 식재되어 있답니다. 커요? 아이, 그러면 작은 거 사면 되지. 자, 요 아이는 6만원짜리. 다 굳혀졌어요. 다 굳혀졌어요. 자, 이렇게 우리 집에 온지꽤 됩니다.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군생인데, 적심이겠지요. 자, 군생. 자, 이렇게 해서, 8만원짜리, 6만원짜리,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요 아이. 자, 요 아이도 같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도 이거 수량 많지 않습니다만. 자, 원종 엘리자베스 가격은 2만원. 자, 이렇게 해서 8만원, 6만원, 2만원 소개했고, 그리고 아까 맨 먼저 봤던 요 아이는 색감이 들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이 색감을 유지하고, 큰 분에만 식재한다면 언제라도 아니, 어떻게 해요? 쑥쑥 자, 엘리자베스 5만원짜리 4만원 괜찮았어요? 네네네네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요 아이 봤죠? 홍등. 분 포함해서, 아, 요, 분 얼마냐고요? 엘리자베스, 얘는 단가가 4만 원이어서 분 포함해서 9만 원에 요 아이를 받을 수 있고, 자, 홍등은, 예, 이 아이, 홍등은 6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분 포함해서 10만 원, 아, 19만 원이면 이렇게 두 아이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분만 필요한데 더 조금 작은 아이가 없을까요? 자, 소개합니다. 민공방 12번은 지금 본 아이는 18 곱하기 14는 4만원짜리예요. 자, 요 아이 입구가 14, 10, 18, 18. 자, 요 작은 아이는 입구가 15.
3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판매가 됩니다. 민 공방 중에서 개구리 다리 배수 봐봐요. 누가 배수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는 안 하셨죠. 배수가 어떠냐고 여쭤보신 거지요. 자, 500원 동전보다 훨씬 큰 정구공, 탁구공, 테니스공. 아유. 자, 500원 동전보다는 더 큽니다. 자, 그래서 나는 32,000원짜리다 그러면 민공방 11번으로 구매하시면 되고, 민공방분 11번 맞죠? 15 곱하기 13은 32,000원. 나는 조금 더큰 사이즈다. 18 곱하기 14는 4만원. 화분을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으로 멋진 아이 요아이요. 제가 늘 말합니다. 맞죠? 카멜레온 맞죠? 세상에. 물이 빠져야지 맞죠? 지금은 여름이고 온도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빠져야 맞습니다만. 이 아이요? 킹캐슬이고 15cm 포트에 있는 아이는 4만원짜리가 짝대기에서 3만원. 아까 그 4만원짜리 분에다 딱 심으면 아주 좋겠어요. 아, 적은 데다요? 그러면 굳혀지겠지요? 네. 그거는, 그 12번 좀큰 사이즈에 심는 게 오를 듯 싶습니다. 킹캐슬 3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 늘 제가 아이고 세상에. 자, 잠시 10초만 감상하시겠어요? 아이고 나는 입안만 오면 참 든든해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아주 멋진 레드 티아라가 자, 그 예전에 내가 비싸서 못 샀던 아이이고 이만한 가격에 차 5만 원이요. 5만 원이요. 충수 끝내줍니다. 멋진 아이. 어떻게 대품으로 만들어요? 지금 현재 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자, 굉장히 날카로운 뾰족한 창이고 색상은 라인이 굉장히 검붉은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남성적이고 큰형님 같은 정도의 카리스마가 뿜넘치는 레드 티아라. 17cm 분에 되어 식재되어 있고 5만 원. 아, 대품이요? 요 아이요. 25만 원. 아따. 요렇게 요 아이는 25만 원 대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요. 하이라이트 한번 갈게. 아, 맨날 아이. 자, 요 아이 저는 정말로 대각 키웠다오. 자, 한 1년 전 정도 됐을까요? 예, 얼마짜리예요? 4만 원짜리. 4만 원짜리가 지금 현재는 20cm 포트에 환엽 블랙 밍크이고 이드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보라 색깔이 예술입니다. 환상입니다. 금을 머금고 있는 종자를 부비부비해서 금기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녹색과 보라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지고 있는 환엽 블랙 밍크 20cm 포트는 15만 원. 아우, 너무 커요? 이렇게 키우시라는 뜻입니다. 자, 환엽 블랙 밍크 5만 원짜리가 정말 색깔 이쁘죠? 이렇게 보면 진 보라색이 확연히 드러나지만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밑은 약간 녹이 많지요? 녹색이 강하고 3분의 반절 정도는 그때부터 이제 보라. 그리고 안쪽에 3분의 1 지점, 2분, 그 완전 보라 색깔. 색감이 예술입니다. 자, 환엽 블랙밍크 5만 원짜리 짝대기에서 4만 원은 포트가 10 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군생 달라고요? 군생이 몇개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군생도 드려요. 말씀하지 않으면 왜도 드립니다. 왜냐면 외두를 좋아하시는 분도 확연히 있고 군생도 좋아하시는 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엽 블랙밍크 이렇게 15만 원, 현재 20cm 포트에 그득 어마무시하게 멋진 포스로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에케문스톤. 제가 이렇게 정말로 이 묵어서 그렇죠. 자구가 막 온천지 다 나오고 있죠. 에케문스톤 5만 원, 5만 원에 소개하고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그날 더워서 어디 못 가시잖아요. 이화랜드도 집이 멀어서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조금 구경할 만한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착하죠? 이쁘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요. 와인이. 뜻은 I love you라는 뜻인데, 요 아이는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으나, 녹색과 연두색이 적절하게 되어 있고, 손톱이 딱
코끝이 기가 막히게 검정색으로 묵었다는 뜻입니다. 15cm 포트인데 이렇게 멋진 와인이는 가격이 5만 원이에요. 가격이 5만 원. 아이고, 구경하는데 그러면 좀 멋진 아이를 구경해야지,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에케몬스톤, 그다음에 환협 블랙밍크, 그리고 와인까지 구경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 아이 한번 보고 가려고요. 요 아이는 메비우스 금이에요. 저희가 20만 원에 지금 2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는 안 가요? 잠깐만, 너 테레비 출연하고 싶어서 잠시만요. 영웅아, 어디 갔다 왔동? 어디 보자, 영웅아, 오메, 아이고 잘생긴 얼. 이 아이 이름은 골드리트리버이고 신영웅이라는 아이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가고 싶지 않다고. 출연해서 괜찮지? 이제 가라. 자, 짜잔, 가라. 자, 이렇게 해야 자, 갔죠? 내말 들었지? 얼마나 말 저희 그 풍무동 구독자님 저 아이 보러 와요. 자, 메비우스 금 다시 갑니다. 메비우스 금 대품이에요. 이거 괜찮죠? 제가 25cm 포트인데 가격은 20만 원이에요. 자, 메비우스 돌기금인데 입장에 돌기가 요렇게 오돌도돌 올라오는 아이이고, 메비우스 돌기금이 좀 비쌌던 아이죠. 자, 오늘은 20만 원대는 구경하셨고, 제가 메비우스 돌기금을 소개하러 갑니다. 매대를 너무 주전자다니까. 자, 요아이. 자, 삼두인데 17cm 포트면 아까 25cm는 얼마였어요? 20만 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17cm 포트는 두 개인데 나는 포스가 좀큰 아이 달라? 조금 작은 아이 달라 하셔요. 왜?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는 조금 더 키운 아이고 이 아이는 굳힌 아이. 원하는 걸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메비우스 돌기금이고 8만 17cm 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는 8만 원. 예, 그 메비우스 돌기금은 입장 위에 돌기가 뿅뿅뿅 나왔다는 뜻이. 아, 크다고요? 자, 그러면 메비우스 돌기금을 5만 원짜리 짝대기 합니다. 4만 원에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는 지금 현재는 삼두 군생으로 되어 있고, 혹시 외두로 원하시면 외두도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삼두 군생이고 메비우스 금은 5만 원짜리 짝대기에서 2만 원에 소개합. 아, 5만 원짜리 짝대기 4만 원에 소개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아까 홍등 봤잖아요. 자, 제가 홍등 밭으로 왔습니다. 얼만큼 멋져요? 이봐요. 아, 만 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소개할게요. 홍등 중품 6만 원짜리는 현재 12cm 포트에 꽉 차서 넘칩니다. 꽃자주색의 색감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밤과 낮의 온도차가 많지 않아서 물이 조금 빠져서 녹색이 보여지는 꽃자주색이죠. 그러나 이 아이도 찬바람 맞나 봐. 어떻게 물이 들어요? 자, 갑니다. 1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홍등은 6만 원. 조금 전에 그 민공방분에 식재하면 10만 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 홍등 2만 원짜리 짝대기에서 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자, 어느 분이 2만 원을 주문하셔서 제가 만원두 개로 보냈나요? 아, 3만 원짜리 짜리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내드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희는 2만 원짜리가 없어요. 3만 원, 6만 원, 만 원. 요 아이는 7.5cm 포트인데 이렇게 꽃자주색이 확연히, 아유 세상에 멋져요. 끝내줘요. 대단히 멋있습니다. 2만 원짜리가 짝대기에서 만 원입니다. 만 원입니다. 저희는 홍등이 3만 원 혹은 만 원, 6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 아이요. 아이고 물이 빠져서 덜 멋있어요. 최초로 제가 어마무시한 가격으로 드렸던 아이. 완전 꽃자주색이었는데 지금 물이 빠졌고 약간 삐딱합니다. 삐딱합니다. 자, 요렇게. 아이고 세상에, 아가야 갔느라고 그랬잖아요. 아가야. 자,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유유공방분. 유유공방분 맞아요. 중간 사이즈여서 45,000원짜리에 식재되어 있고 현재 저희도 다 갖고 있어요. 유유공방분 저희가 영상에 따로 소개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색감이 아까 녹색 보셨죠? 노란색, 빨강색, 분홍색,
파랑색, 녹색 이렇게 유유공방분 중간 사이즈이고, 어머 여기 5만 원 써 있어요. 원래 4만 5천 원인데, 예, 4만 5천 원 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뒤로 가야 돼요. 저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한번 영상에 담아 올려드리고, 자. 어떻게 갈까? 자, 여기는 이화랜드이고요. 여기 이렇게 냉풍기를. 예, 여기 제가 작년에, 여기가 지금 저 마돈나가 있어요. 여기 마돈나. 그래서 마돈나가 작년에 여기 한가운데가 있어서 제가 너무 더위를 먹어서, 자, 마돈나 직전에 제가 다른 거한 가지를 보고 마돈나까지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 아이요. 제가 잠시 빌렸어요. 플레잉. 잠시만요. 요 아이, 요 아이.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 지금 색깔을 드렸는지 몰라요. 라탐 철화이고 20cm 포트에, 아, 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데 가격은 20만 원과 15만 원두 개, 두 가지예요. 자, 20cm 포트는 얘 하나네요. 얘는 20cm는 20만 원. 얘는 20cm 포트예요. 라탐 철화이고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마를까 봐서 아침에 출근하면 물 한번 샤워해주고 저녁 때 퇴근 전에 물 한번 샤워합니다. 라탐 철화. 아, 그리고 15만, 요거 17cm짜리는 15만 원이에요. 정말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사이즈 라탐 철화가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혹시 키핑장에 키핑하고 계신 분은 라탐 철화 꼭 하나 구매하세요. 왜? 내가 30만 원은 받고 그 대륙분들한테 팔을 수는 있어요. 그분들은 늘 라탐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약간 붉게 2, 3년 정도만 묵히면 앵두 젤리처럼 변합니다. 앵두 젤리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그 대륙분들이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정리하면 20cm 라탐 철화는 20만 원, 17cm 라탐 철화는 15만 원. 그래서 주문하실 때는 나는 17cm, 20cm 이렇게 말로 큰거 작은 거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라탐 철화는 그 20cm짜리가 여기. 아이고. 자, 그 라탐 철화는 그 키핑장에 키핑하고 계시는 분들 꼭 하나 갖고 계세요. 그래야지 대륙분들한테 30에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하나 더 소개할게요. 아도니스, 정말로 얼마나 멋졌는지, 자, 우리가 아리랑 소개하죠? 아리랑도 멋지지만 얘도 하나 뽀스납니다. 아도니스는 하나 구매하시는 분은 반드시 오셔서 뭐라 그래요? 하나 더 달라. 그러면 왜? 그러면 아유, 누가 가져갔다, 뺏어갔다, 팔았다. 요세 가지를 반드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도니스는 꼭 보셨을 때 구매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플레잉 소개하는 대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 저기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금지가 있어서 못 들어가요. 아, 여자. 여기 소개할게요. 자, 이 플레잉은 플레임. 지금 저 여름이라 물이 좀 빠졌는데 정말로 주황색이고 환상적인, 새꾸새꾸새꾸를 달고 있어요. 군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소한 5두 이상의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은 연두색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환상적인 주황색으로 바뀔 예정이고, 입장이 새엽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얼굴이 많아요. 자, 플레임이고 가격은 3만 원. 뾰족뾰족뾰족뾰족 합니다. 그래서 약간 남성적인, 색감은 여자지요. 자, 이렇게 해서 플레임은 가격이 3만 원. 그 다음에 포르테, 이 아이도 물이 좀 빠졌죠. 핑크, 보라색이 강했던 아이. 포르테이고 가격은 2만 원인데요. 어찌 보면 저희 황홀한 연꽃을 좋아하는데 그 모습도 보이기도 하지만 포르테 이 아이는 1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2만 원인데 뽀얀 백분도 살짝 있어요. 많지 않아요. 살짝 있고 그리고 라인은 분홍색이 선명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묵지 않아서 연두가 보이긴 하나 묵었을 때는 맑은 겨자빛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포르테이고 가격은 2만 원. 괜찮죠? 포트는 12cm. 자,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가장 큰 태풍 35cm. 자, 35cm 마돈나. 자, 이게 얼굴이에요.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아이예요. 자, 맏온나이고 3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보스 정말로 강렬합니다. 이런 포스. 뒤에 입장을 보세요. 뒤태를 보시면 아주 끝내줍니다. 제가 처음에 19년도에는 이 정도 가지면 아마 그 대륙분들한테 한 200만 원, 300만 원이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저는 이 새꾸만한 아이를 갖고 15cm에 분에 심었는데 그때 키핑장에 가니까 언니들이 요 정도를 대륙분들한테 2, 300만 원에 판매하는 걸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초보 시절이니까 그 사이즈가 없었겠죠. 자, 요 아이는 맏온나이고 가격은 30만 원인데 옆에 있는 아이는 이름이 달라요. T라고 하는 아이인데 가격은 30만 원인데 입장이 달라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T는 그 음성에 맞아요. 그 남자 유명하신 분이 만들어서 제가 그 유명한 이름표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셔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진짜 아주 또 다른 느낌이죠? 마돈나하고 그래서 마돈나는 30만 원이고 T라고 하는 왕대품의 그 창은 40만 원. 구경하는데 그러면 30만 원. 마돈나는 30만 원이고 얘 T라고 하는 아이는 40만 원. 자, 구독자님들 얘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보기 좋아라. 마돈나가 진짜 끝내준다. 끝내줘. 제가 마돈나 많아요. 마돈나 많아요. 자, 쑥쑥이 영상 구경하세요.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을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 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게.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맨날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제 다육 그 캠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다음에 소립, 그다음에 너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흑입니다. 창흑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000원. 자,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 4천 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 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